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에는 3.3%로 떨어졌고 6월에서 7월에는 2%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체감하는 물가는 다르게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을 겁니다. 먹거리와 의류 물가 상승률이 다른 부분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의류와 신발의 경우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의류와 신발 물가는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떤 세대, 어떤 경제 계층이 더 힘들어질까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청년층보다 고령층이 더 컸습니다. 계층적으로는 중산층의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지출 구조를 볼 때 식료품과 음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가 지난해에만 5.9%나 올랐습니다. 당연히 고령층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고물가 시대에 더 힘들어지게 된 셈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 수준별 영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소득 중위 60%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소득 상위 20%의 물가 상승률과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중산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순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중반기에 물가가 안정세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히 8월부터는 우유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육비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이미 우유 물가 부담은 상당한 편입니다. 지난 5월 우유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나 상승했습니다. 가뜩이나 분유값에 부담을 느끼던 영유아 가정에선 한숨이 더 깊어질 수 있을 텐데요. 국제적으로 설탕 원료인 원당 가격 상승세로 설탕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설탕을 주 재료로 하는 제과, 빙과 음료의 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옵니다. 정부 대책이 주목됩니다.